잘 쉬셨죠? 네, 페이지가 168페이지에 11번은 풀어보시고 12번 보겠습니다. 말소에 관한 등기 절차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등기를 신청한 권리가 실체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등기관이 착오로 등기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관은 그 직권으로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경우는 직권으로 말소하니까 직권 말소할 사유고요. 두 번째, 등기관이 등기 완료 후 그 등기가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을 발견한 경우에도 이를 직권 말소할 수 없다. 틀렸고. 세 번째,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에 그 부동산을 위하여 존재하는 지역권 등기는 말소해야 한다. 그 부동산을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이라는 얘기는 유역지의 승역지예요. 그림 그리시면 돼요. 자, 요만큼의 지역권이 있다고 가정하고 얘가 승역지고 얘가 유역지죠. 그럼 이 지역권은, 요 지역권인 토지는 어떤 땅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유역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은 소멸되지 않는다. 다른 말, 유역지가 수용되는 경우 지역권은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수용되면 수용권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했을 경우에 지역권은 수반에 따라오는 것이지 소멸되는 것이 아니니까 말소하는 것이 아니라 놔둬야 됩니다.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4번이 소유권 보존 등기가 착오로 종료된 경우에 그 등기 명의인은 신청 착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등기에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이 답인데, 말소 등기는 기존 등기를 법률적인 차원에서 말소시키는 점에서 부동산이 물리적으로 멸실된 경우에 행하는 멸실등기와 구별된다. 부동산이 멸실한 경우는 멸실등기하게 될 것이고 권리가 소멸하게 되면 등기를 지우는 말소등기하는 것이 대상이니까 5번이 정답이고 나머지 전부 다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13번은 생략할게요. 시공강에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 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 가등기에 말소된 경우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 회복 등기 절차에서 회복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가 말소될 당시의 소유자이다. 가등기가 제3취득자 맞춰진 이후에 말소가 됐나요? 가등기 신하가 말소했죠? 그럼 이제 요건 약간 지금 지문을 좀 바꿔놔서 그런데 원래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요게 원래대로 가려고 그러면은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대해서 제3취득자부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이후 가등기를 말소하는 경우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가등기를 말소한 이후에 소유권이 재산이 넘어간 경우로 말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어요, 문제의 지문이. 문제 지문을 이 출제하신 분이 바꿔놔서 잘못 바꿔놓은 거예요. 원래는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가등기가 들어왔죠. 그럼 2순위로 을앞으로 가등기가 들어온 상태에서 가등기를 말소합니다. 말소가 되고 오케이, 소유권을 다시 3순위로 병에게 넘어간 경우에, 제3주가 취득한 경우에 이걸 좀 바꿔서 얘기를 했는데, 그럼 얘를 말소할 때 이건 누구랑 신청한 등기예요? 갑하고 을하고 신청했잖아요. 말소할 때도 갑하고 을하고 둘이서 말소를 한 겁니다. 오케이? 그럼 나중에 잘못 말소해서 나중에 요 등기를 회복할 경우에 누구랑 신청해야 됩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이걸 물어보는 것인데 요 순서를 바꿔서 써놓은 거예요, 지금 문제가. 그 가등기 말소할 때 누구랑 말소했어요? 갑하고 을하고 말소했으니 회복 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등기하는 겁니다. 신청한 자끼리. 그래서 신청한 자가 말소 회복 등기하는 것이므로 당시의 소유자하고 같이 회복 등기한다 그 뜻이에요. 근데 이걸 좀 바꿔서가지고 그러는데 이게 정확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원칙은 소유권에 가등기가 들어왔죠. 얘를 말소한 상태에서 소유권이 제3자에 넘어간 경우에 다시 회복 등기가 될, 잘못 지었으면 회복 등기할 때 2등기 누구랑 회복합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지. 문제는 2등기 말소한 자가 누구냐, 그걸 찾아가는 겁니다. 말소한 자가 갑하고 을하고 말소했으니까 회복 등기도 갑하고 을하고 회복 등기하는 거지 현재 소유자가 아니다가 판례 입장인데 이거 생각하시고 바꿔 써놓은 거예요. 우리 알고는 가자고요. 순서는 요게 순서예요. 어쨌든 간에 원래 당시 소유자에게 회복 등기하는 것은 맞는 말이 될 것이고, 2번이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회복 등기 시 3번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인은 이항기인이 아니다. 맞는 말인데, 말소 회복할 때 이항기인은 필히 암기하실 내용이 누가 이항기인이냐? 페이지가 130페이지 정도 가게 되면 맨 밑에 하단부에 말소 회복 등기란 말이 나와 있고 그거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말소 회복 등기 시험에 내는 건딱 하나밖에 안 내는데, 말소 회복 등기 이항기인이 누구입니까? 그거밖에 안 물어봐요. 거기 보니까 하단부의 디귿번에 제3자의 불축에 손해를 줄 염려가 없을 것 나와 있고, 이거로 회복하는 등기와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이다. 그럼 양립할 수 있을 때 이해관계인이고, 양립할 수 없는 경우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판례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문제 지문에서 2번 소유권 회복 등기할 때 3번 소유권의 경우, 그럼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인데, 얘가 말소가 됩니다. 말소가 되면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갔지요. 다시 3순위로 병의 소유권을 이전 받았어요. 받은 상태에서 2등기가 회복을 하게 되면 다시 몇 순위로 살아나야 돼요? 2순위 다시 살아야 될거 아니에요. 종전등기 순위로. 그럼 소유권 두 개가 될 수는 없으면, 얘가 회복하는 순간 2등기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직권 말소할 등기인 거지 이항기인이 아니다가 판례 입장이므로, 필히 여기서 외울 것은 말소보 등기할 때 이항기인은, 이건 외워놓으셔야 돼요. 양립할 수 있는 후순위 권리자가 이해 관계인데, 이건 외워놔야지만 답이 떨어집니다. 시험 이거밖에 안 내요, 여기서는. 다른 건안 내기 때문에 이거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은 이항기인 아닌 거 맞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 등기에 대하여 회복의 소를 제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판례가 직권 말소가 잘못되어 있는 경우 회복 등기도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소송 제기하지 못한다가 판례 입장이므로 소송을 허용하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이고, 4번이 수정자가 수의인인 포괄주 중의 경우 자기 지분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수 있다. 맞고, 5번이 가등기가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제3 취득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맞춰진 후, 또 순서 바꿔놨죠? 가등기 말소 등기가 된 경우에 그와 같이 말소된 가등기 회복 등기 절차에서 회복 등기 의무자는 말소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이다. 제3자가 아니라 신청한 자가 말소해야 되니까 원래 설정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갑한테 회복 등기 청구하는 거지 제3 취득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말소할 당시에 당사자가 의무자가 되므로 제3 취득자 될수 없어요. 그래서 5번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51번은 풀어보시고, 15번 풀어보시고, 16번 볼게요. 소유권 보존등기와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자치구 구청장 확인에 의하여 자기 토지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자치구란 말은, 이거는 건물의 대상이에요? 토지만 대상이에요? 건물이죠. 그럼 토지 보존등기 할수 있는 자가 아니니까 1번은 틀린 말이고, 토지는 누구랑 어울리시고? 국가. 건물은 시군구가 되는 것이니까 1번은 토지가 아니므로 틀린 말이 됩니다. 2번의 경우는 공유물의 소유권 등기에 부기 등기가 된 분할금 약정의 변경 등기는 공유자 1인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아까 공유물 분할 약정의 등기나 변경 등기는 권리 변경이니까 전원이 다 신청하는 것이고 1인 신청하는 것은 아니에요.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대장의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로부터 그 토지를 포괄류 중 받은 자는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포괄류 중은 직접 등기할 수 있으니까 틀린 말이고, 4번이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원인에 대하여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증명하는 정보가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한다. 제3자 허가, 동의, 승낙은 어디에 받느냐? 등기 원인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등기 원인이 있으면 받겠지만, 등기 원인이 없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제3자의 허가, 동의, 승낙을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거본적 있어요? 보게 해드리려고 또. 페이지 어디 보시면 나오느냐? 112페이지 가시면 위에서 세 번째 줄에 제3자의 허가 등을 요하지 않는 경우 박스 안에 보게 되면, 1번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제3자의 허가 등의 승낙을 요하지
않는다. 중요합니다. 써 있지 않나요? 왜? 등기원인이 없으니까 제3자의 허가동의 승낙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번도 틀린 말이고, 5번의 경우는 도시개발, 도시재개발로 조성된 토지는 소유권 보조 등기를 하는 것이지, 환지에 의한 부동산 표시 변경 등기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재개발하게 되면 싹 밀어버리고 아파트 다시 짓나요? 그럼 당연히 어떤 등기를 해야 돼? 소유권 보조 등기 다시 할 것이니까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네개다 틀렸습니다. 답은 16번에 5번의 답이 되겠죠. 17번은 풀어보시고요. 18번. 소유권 보조등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보조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신청인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해야 한다. 맞고, 그래야지 보조등기 할수 있는 것이 내용이 되는데, 그럼 소유권 증명하는 서류 어떤 게 있을까요? 보조등기 할수 있는 어떤 서류가 있을까? 아니, 외울 게 아니라, 그 외우는 것도 아니고, 아까 대장상 최초 소유자 보조등기 할수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럼 대장 가져가면 되는 거고, 판결받은 사람은 보조등기 할수 있었어요? 판결문 가져가면 되는 것이고, 내 확인 소유권 취득한 자라고 알려주면 되는 거죠. 수용한 자는 수용 협의서 가져가면 되니까 다 그게 소유권 증명 서류가 되는 거예요.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일부 지분만에 대한 소유권 확인 판결에 의한 부동산 전부에 대한 소유권 보조등기는 신청할 수 없다. 지분만 승소한 자는 나머지 지분을 가진 자와 공동 명의로 등기하는 거지 자기 명의로 전체 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18번 등기할 수 없는 거 2번 지분 맞고요. 여러분이 소유권이 있는데 여러분을 상대로 제가 지분만 승소했대요. 그럼 여러분 지분 남아 있나요? 그럼 우리 명의로 보조등기하는 거지 제가 전체 등기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맞는 말이고, 세 번째가 토지대장 등본에 의하여 대장상 소유권 이전 등록을 받은 사실을 입증한 소유명의인 및그 상속에 있는 보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전 받은 자는 이전 등기하는 거지 보조등기할 수는 없습니다. 한 사람만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국가로부터 이전 받은 자만, 이전 받은 자이지만 보조등기할 수 있는 것이고, 국가란 말이 안 나오면은 이전 받은 사람은 보조등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린 말이 되고요. 4번.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확인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보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건 뭐만 대상이에요? 건물만이죠. 근데 문제는 토지란 말안 나왔으니까 맞는 말이 된 것이고, 5번이 등기된 토지를 수용한 경우 등기관은 수용을 원인으로 기존 등기 기록을 폐쇄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해야 한다. 미등기 땅을 수용하게 되면 소유권 보조 등기하는 것이고, 등기된 땅은 소유권 이전 등기하니까 바로 이전 등기하셔라. 맞고, 틀린 것은 3번이죠. 이전 받는 사람은 바로 등기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20번의 경우는 다음은 소유권 보조등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토지대장상 소유자 표시란이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받아야 한다. 토지의 경우 소송의 상대방이 누가 되어야 되고? 국가, 건물은 시군 구청장이니까 1번 맞고요. 2번이 구분 건물에 관하여는 구분한 건물의 전부에 대하여, 그리고 공유자 중 일부가 보조등기 협력하지 아니하면 나머지 공유자가 공유자 전원 명의의 소유권 보조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공유부동산일 경우는 전원 또는 1인이 전원 명의 등이 다 한다 그랬으니까, 여러분하고 조합하고 아파트를 같이 분양을 받았는데 공동 명의로 여러분이 등기 안 하게 되면 제가 우리 명의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 것이니까 맞고요. 그 다음에 공유지분 또는 건물의 물리적 일부만의 소유권 보조등기는 할수 없다. 맞고, 네 번째, 소유권 보조등기 신청인이 그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위한 판결은 그가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정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 오타가 나서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들어와야 됩니다.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확인 판결에 한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야 정확한 말이 되는 거예요. 고치셨어요? 확정 판결 안에 세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확인 판결, 이행 판결, 형성 판결 세 개를 같이 묶어도 확정 판결이라고 부르니까
지금은 확인 판결을 하라는 것은 아니다를 고쳐놔야 정확한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고치는 건 맞는 말이 되고요. 5번이 대장성 공인 미등기 토지에 대한 공유물 분할 판결서를 가지고는 분필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보존등기 할 수 있다. 틀린 말이죠. 분할 판결받기 때 먼저 항상 일부만 보존등기 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분필을 해야지만 등기할 수 있으니까 1필지 일부는 뭐만 가능하대요? 1필지 일부는 용익물권하고 임차권만 가능하더라. 그 외엔 안 되니까 보존등기하려면 먼저 분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5번은 잘못된 말이고 나머지 전부 다 맞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21번은 풀어보세요. 22번 소유권 보존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건물에 대하여 건축허가 명인을 상대로 소유권 확인 판결을 가지고 보존등기 신청할 수 있다. 아까 토지는 소송의 상대방이 국가가 되고 건물은 시장군수 구청장이며 건물의 경우는 국가나 건축주를 상대로 소송 제기할 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1번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미등기 건물에 대하여 양수인이 건축물 대장에 소유자로부터 바로 자기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미등기 건물의 양수인은 이전받은 자니까 바로 등기할 수가 없어요. 이전 등기할 수 있어야지 보존등기 허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건물에 관한 보존등기상의 표시와 실제 건물과의 사이에 다소의 차이가 있더라도 사회통념상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인정되면 그 등기는 당해 건물에 대한 등기로서 유효하다. 맞는 말은 3번이 맞는 말이네요. 조금의 불일치가 있다 할지라도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거나 유사성 인정할 수 있다면 그 등기는 유효하니까 3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4번이 등기관이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가압류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후 등기표 정보를 작성하여 교부한다. 이 소유권 보존등기는 보존등기 권리자가 신청한 등기인가요? 직권으로 실행한 등기인가요? 직권으로 실행했죠. 우리 앞서 배울 때 등기표 정보는 권리자가 신청한 경우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정보가 나오지 않고 소유명인 권리자에게 등기 완료 통지서만 나가는 거지 정보를 작성하는 건 아닙니다. 정보는 권리자가 직접 신청한 때만 주게 되어 있으니까 지금은 정보가 안 나옵니다. 5번이 부동산의 전소유자가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격려된 소유권 보존등기 명의자에 대한 양도 사실을 부인하더라도 그 보존등기의 추정력은 인정이 된다. 틀렸네요. 전소유자가 양도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 추정력은 인정하지 않으니까 맞는 말은 3번 외에 다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23번은 풀어보시고요. 24번의 경우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재결 수용의 경우 관공서가 아닌 기업자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수용은 원칙이 단독 신청이 원칙이 되는 것이고 관공서가 수용할 때는 촉탁이 예외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럼 1번은 수용은 단독 신청할 수 있다가 돼야 되니까 1번 틀린 말이 되고요. 2번에 소유권 이전 등기는 권리 변동의 등기로서 기입 등기, 주등기, 종국 등기에 속한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기입 등기인가요? 기입 등기 몇 개 있다고 배웠어요? 뭐를 기입 등기라고 불러요? 기입 등기 몇 가지 있어요? 다시 기입 등기는 뭐를 기입 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기입 등기 몇 가지 있어요? 세 가지 있죠? 이제 그 뭐가 뭐냐가 문제인데 옛날에 기입 등기는 보존 등기하고 설정 등기하고 이전 등기 세 가지를 기입 등기라 하더라.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도 기입 등기 맞나요? 맞고 언제나 주등기예요? 네, 중국 등기 맞아요? 맞았네. 예비등기, 가등기 아닙니다. 종국등기니까. 그럼 2번이 하자 없이 맞는 말이고 세 번째 경우는 자신의 토지를 매도한 자는 매수인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의 등기에 인수를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권리자가 등기를 가져오시오. 등기 청구할 수 있는 반면에 매도인 쪽에서 등기를 가져가시오. 인수 청구할 수 있으니까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이 토지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반드시 등기 권리자와 등기 의무자의 공동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아까 꼭대기에서 수용 원칙이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틀린 말이고. 5번의 경우에 합병으로 소멸된 갑회사 부동산을 합병으로 설립된 을회사 명의로 하기 위해서는 등기 명인 표시에 변경 등기를 한다. 주인이 바뀌면 전부 다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는 거지 변경 등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집에 대해서 예전에 한번 했던 것이 갑에게서 을로 주인이 바뀔 경우에 매매 계약을 통해 바뀔 수도 있고 상속받을 수도 있고 회사병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집이 1억짜리라고 가정했을 경우에 현재는 소유권 이전 등기 방식을 취하는데 변경 등기 인정한다면 어떤 문제 발생할 것이냐 이 차이점이에요. 취득세 배울 당시에 취득세액은 법에 나온 일반 세율이 몇 프로인가요? 취득세 세율. 분필 빼고. 안 보이면 하얗게 해드리고. 4%죠? 아, 가감세율로 이제 탄력세율로 움직일 수 있겠지만 원칙은 4%에 법에 정해놓은 것이. 그럼 1억에 4%는 얼마예요? 400만 원. 이전에 400만 원 내는 겁니다. 이게 내야 될 세금이에요. 변경하는 게 인정한다면. 건당 6천원. 그럼 누가 집 사고 이걸로 갈까 다 이걸로 가버리지. 아닌가? 그럼 10억짜리 집일 경우는 4천만원 얘는 6천원 100억짜리일 경우는 4억원 변경등기는 그래도 6천원 그래서 이거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주인 바뀌면 다 무슨 등기로 들어오시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거지 변경등기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딱 변경등기 인정하는 게 있어요. 합유. 합유는 지분 이전 등기 할수 없으니까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하더라. 기억나세요? 등기만, 그러니까 세금 어떻게 냅니까? 세금은 다 내야 돼요. 과표대로. 내는데 등기만 변경 등기 하는 거예요. 이전 등기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차이점이니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아, 이 들으면 기억이 나는데. 왜 그냥 생각이 안 날까? 그죠? 들으면 알겠죠? 들으면 안다가 아니라 알겠죠? 예, 그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알겠는 거지. 자, 그래서 5번도 틀린 말에 대해서 맞는 말은 2번 몇 개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6번 볼게요. 근데 안 풀어본 거 풀어보셔야 돼요. 시공 관계상 어쩔 수 없이 제키고 넘어가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매매로 인한 등기 신청 정보에는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하고 등기 기록에 신고 필증에 기록된 거래 가액을 기록해야 한다. 맞고요. 매매의 경우는 언제부터? 2006년 1월 1일부터 거래 가액을 등기하게 됩니다라고 배운 게 있으니까 맞고. 두 번째, 등기 신청 정보에 첨부하는 토지 거래 계약 허가증의 유효 기한은 제한이 없다. 맞습니다. 3개월짜리로 인정되는 것은 인감 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법인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가족관계 기록상 증명서, 대장, 이게 3개월짜리고, 토지거래허가증은 유효기한이 없습니다. 맞고, 세 번째, 등기관은 토지거래 계약허가증의 기간 경과 일수가 오래되어 증명력이 의심스러울 때에는 최근 발행된 것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맞고, 네 번째, 매매로 인한 등기 신청 시에는 부동산 매도용 인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지만, 매매 이외의 경우에는 그 사용 용도와 등기 목적이 다르더라도 각하되지 않는다. 용도는 매도금밖에 없으니까 맞고요. 5번이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 정보에 그 지분을 표시하지 않는다.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건뭘 의미할까?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는 것은 갑이 가진 단독주택이 있다가, 단독소유주택이 있다가, 단독주택이 2억짜리가 있는데, 2억짜리 집에서 1억 받고 지분만 팔았습니다. 뭐를 팔았대요? 지분만. 그 지분만 팔게 되면은, 갑과을이, 팔게 되면 갑과을의 공유로 바뀌겠네요. 그럼 우리가 산 거는 다산게 아니라, 이 집에 1억만 주고서 반만 주고 반만 산 거예요. 그럼 이 집이 뭘로 바뀌어요? 단독소유가? 공유로 바뀌었죠. 이렇게 단독이 공유로 바뀔 때를 소유권 일부 이전 등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 소유권 일부란 말은 뭐 의미예요? 지분 넘어가는 게 소유권 일부란 말을 쓰는데 이때는 지분은 등기사항 맞나요?
그럼 집어넣기 해줘라. 그 다음에 공유자간에 특약만 줄 수가 있더라. 공유물 쪼개지 말자. 특약에 있는 경우는 공유물 불분할 특약만 적어주면 되기 때문에 요것만 등기하고 등기하면 되는 겁니다. 얘는 딱한 집은 나와요. 한 집은 나오는 것이 소유권 일부 이전등기 신청할 때에는 이전되는 지분을 기록해야 한다. 그럼 그 지분은 딱 맞는 말로 출제하니 그거 하나만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28번을 볼게요.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확정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의 착오로 인하여 그 일부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격리되지 아니하였다면 소종의 경정 등기 절차에 의하여 이를 할 수 있다. 등기가 안 된 거 전부가 안 됐대요? 일부가 안 됐대요? 일부가 안 됐죠? 원시적 일부란 얘기는 경정 등기로 지정하니까 1번 맞는 말이고, 2번은 시효 취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에 있어서의 등기 원인은 취득 시효이고, 그 등기 원인 연월일은 시효 기간 기산일이다. 맞는 말인데, 이게 날짜 잘 물어보는데, 날짜는 이거 외우시라 그랬습니다. 원인일자 기재할 당시에 법률 행위는 언제 기재하시고, 이렇게 기하기를 기재하시고, 공부 좀 했네, 그래도. 이거 맞히는 거 보니까. 법률 규정은? 법률 규정은 언제 적으시고? 물권 변동 생긴 날짜 적어라. 그럼 매매는 법률행위인가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응용해 나가는 거예요. 매매는 법률행위죠? 그럼 매매 계약일. 교환도 법률행위죠? 교환 계약일. 증여도 법률행위죠? 증여 계약일. 전세권 설정 등기할 때는 전세권 설정 계약일. 다 계약이래요. 그럼 상속은 법률 규정인가요? 그럼 피상속인 사망일. 수용은 법률 규정인가요? 수용 개시일. 경매 법률 규정인가요? 경매는 대금 완납일. 그럼 20년간 점유한 다음에 등기함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그럼 물권 변동 생긴 날짜는 등기한 날인가요? 점유 개시일로 소급하나요? 20년간 점유한 다음에, 참 민법들을 포기해가지고 이거 물어보기 참 미안한데, 20년간 점유하고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죠? 그럼 취득한 효과는 등기한 데 취득하는 거예요? 점유 개시일로 소급하게 돼 있어요? 등기할 때 취득한다고 배웠죠? 아직 민법을 개정하고 난리가 났네.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되 취득한 시기는 점유 개시일로 소급한다. 이렇게 안 배웠어요? 맞죠? 내가 우리 민법 교수님한테 물어볼 거야, 내가. 민법 어떻게 가르쳤냐고, 도대체. 20년간 점유하고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해요? 예, 등기하면 취득하는 건 맞는데, 취득한 효과는 점유 개시일로 소급하는 거예요. 그럼 점유 개시일이 물권 변동 발생한 날짜가 되니까, 점유 개시일을 원인일자로 적어야 한다. 그럼 맞았어요? 틀렸어요? 맞았잖아요. 점유 기간 기산일자가 점유 개시일자니까. 뭔 말인지 맞죠? 예. 세 번째. 등기법 참 어렵죠? 왜 어려운지 아세요? 민법이 안 돼서 어려운 거예요. 민법에 나온 내용이 뭔지 알고서 이게 무효입니다, 유효입니다, 어떤 등기 해야 됩니까? 타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부터 모르고 있으니까 헤매는 거예요, 지금. 방법은 없으니까,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와갔으니까 해야 돼. 아니, 진짜 하려고 마음먹으면은, 매일매일 그냥 책 한번 읽으세요, 그냥. 그게 제일 빠른 공부 방법이에요. 지금 와서는 공부가 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잖아요. 된 부분은 내면 마치고 안 된 부분은 틀리니까 어디가 되고 안 되고는 본인만 알 거예요. 본인만 아시는데 거기는 책을 보면 쭉 처음부터 쭉 훑어보다 보면은 분명히 눈에 걸리는 게 있어요. 난 안다고 생각했는데 처음 보는 듯한 기분 드는 게 있어요. 그건 다 모르는 거예요. 그거 다 틀리게 돼 있으니까 지금은 한번 쭉 보는 게 잘하는 거예요, 공부를.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드는 책 하나 골라서 기본서이건 요약집을 하나 골라서 쭉 한번 넘겨보시면 그게 공부가 되는 지금은 공부하는 방법인 거지, 지금 며칠 안 남았다고 마음 괜히 쫓기면서 뭐 남이 자료 갖고 있대 되게 좋아 보여 줘봐 나 좀 보게, 그건 내 거 아니에요. 그거 눈에 안 들어오니까 보던 책 눈에 익은 책 보는 게 제일 빨라요. 자꾸 보고 보고 또 봐서 눈에 익혀놓으면 맞춰요. 민법은 어디 열심히 하시고 물권하고 기억 없으면 열심히 한번 더 보는 거고, 총칙은 해봐야 5개밖에 힘들어요. 그러니까 간혹 뒤를 열심히 보셔야지 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버릴 건 과감하게 버리셔야 돼. 지금 와서는 할 것만 딱 맞겠다. 공법도 버릴 거 버리고 할 것만 딱 해서 60 넘어가는 거고, 지적법은 앞에 열심히 하세요. 앞에 지번, 지목, 경계면적, 좌표면적 거기 열심히 하시고 대장까지 열심히 거기서 7개, 8개 나온 거기만 잡아내시면 되고, 등기법은 오늘 안에 열심히 하세요. 여기서 최소 7문제 나오니까. 그럼 다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번 맞는 말이고, 28번에 3번 말소된 등기의 회복 신청을 받아 등기관이 등기를 회복할 때에는 회복의 등기를 한 후 다시 말소한 등기와 같은 등기를 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번이 등기원인의 공유물을 분할하지 아니하는 약정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맞고, 그 다음에 5번 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할 때 다른 상속인들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한다. 포괄 유증의 경우는 유언자가 사망한과 동시에 발효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유언 집행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 상속인은 유언 집행자 한 명이면 동의받을 필요가 없는데, 유언 집행자가 여러 명 있을 때는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아야 돼요. 얼마큼 동의를 받으라고요?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말 본 적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빨리 솔직히. 없으면 보게 해드리려고 그래, 지금. 페이지 보시게 되면, 142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2번. 142페이지에 유언 집행자가 수인일 경우, 혼자만 동의받을 필요가 없지만, 유언 집행자 수인일 경우에는 상속인도 마찬가지 포함해서 그 과반수 이상의 유언 집행자들의 동의가 있을 때 그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혼자일 경우 동의받을 필요가 없지만 수인이 있을 땐 동의받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은 4번의 경우는 다른 말 안 나왔죠? 이거 약간 자기 의사에 치우친 지분이에요. 우리 알고 가자고요. 유언 집행자가 혼자일 경우는 동의받을 필요 없고, 유언 집행자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지 유언으로 등기하는 것이고, 과반수 동의가 없는 경우는 등기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럼 안 해주면 어떻게 할까? 소송을 통해서 등기하게 되는 것이 방법이고, 어쨌든 간에 거기 책에 나온 것만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원칙은 1인일 경우는 동의받을 필요 없지만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어떻게 등기하라고요? 과반수 이상 동의가 있어야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은 약간 빈약한 질문이 되겠네요. 어쨌든 간 약간 자기 의사에 좀 치우친 문제고요. 넘어가서 30번 보겠습니다. 30번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등기 원인을 경정하는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에는 단독으로, 공동 신청에 의한 등기의 경우는 공동으로 신청해야 한다. 공동 신청은 하나만 기억하시라 했는데 아까 뭐만 있었나요? 권리 경정, 권리 변경만 공동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단독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상권이 불법하게 뒤에 말소된 후 뒤에 이를 회복하는 경우에 이미 등기기록상 제3자 앞으로 지상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는 그 지상권을 먼저 말소하지 않고는 지상권 회복 등기를 할 수 없다. 지상권 회복 등기하는 순간에 지상권을 양립할 수 있대요 없대요? 이 중에 지상권 등기할 수 없으니까 선순위 지상권 회복되는 순간 뒤에 지상권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해버리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순위의 지상권이 말소됩니다. 지상권이 있다가 A명의 지상권이 말소가 됐대요. 불법으로 말소가 된 이후에 2순위로 1번 지상권을 말소 등기하고 다 끝났는데 누가 들어와 3순위로 다시 지상권을 또 들어왔대요. B가 말소한 후에. 그럴 경우에 얘를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회복 등기를 하게 되면 순위상으로 1, 2, 3, 4순위로 1번 저당권, 지상권 말소 회복 등기가 들어갑니다. 회복 등기 실행하게 되면 지상권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직 살은 거 아니에요. 1번 지워졌잖아요. 그럼 2, 3, 4밖에 없으니까 지워진 지상권 등기를 한 글자도 안 빼고 턱 밑에다가 1번 지상권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얘 앞으로. 처음부터 지워지지 않는 효과 똑같이 들어오는 거예요. 얘가 들어오게 되면 1순위 재산권, 2순위 재산권 두 개, 3순위 재산 같이 쓸 수는 없으니까 얘는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직권 말소를 통해 지워버리는 거지 얘를 말소해야지만 회복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회복하는 순간 직권 말소당하는 게 순서인 거지. 그래서 2번은 잘못된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중 하자가 있다 하여도 현재 등기부상 명인에 대한 소유권 취득이 정당한 것인 경우에는 그 등기는 실체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유효하다. 맞고요. 절차 하자가 있다 할지라도 실체와 부합하는 한 유효할 것이고 네 번째가 원칙적으로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인위탁 약정에 의하여 명예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명인위탁하지 말아라. 맞고 5번의 경우에 실체관계와 부합하지 않는 원인무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갑으로부터 을 명의로 격려된 경우 갑은 을에 대하여 그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무효등기는 말소할 수도 있고 반대로 말소하지 않고 다시 이전 등기를 또 할 수도 있더라. 그 등기를 뭐라고 불러요? 진정 명예복등기도 가능하니까 맞는 말이 되고 틀린 것은 2번이에요. 그 다음에 31번은 풀어보세요. 넘어가게 되면 32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수증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유증은 공동입니다. 공동 신청할 등기가 될 것이고 2번이 등기 신청 정보에는 등기 의무자 등기표 정보를 첨부하지 않는다. 공동일 경우 등기표 정보 내야겠네요. 아까 정보 언제 내라고 배웠어요? 등기표 정보? 공동일 때하고 승소한 등기 의무자 내야 되니까 당연히 공동 신청할 때 내야 될 것이고요. 세 번째, 유증의 조건이 붙은 경우에도 유증자가 사망한 날을 등기원인 일자로 등기 신청 정보에 기록한다. 유증의 조건이 붙은 경우는 조건 성취 일자가 원인 일자로 되므로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4번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은 이를 수리할 수 없다. 유류분을 침해해도 등기를 각하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으니까 등기 실행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이 상속 등기가 격려되지 아니한 경우 상속 등기를 거치지 않고서 유증자로부터 직접 포괄순자 명의로 등기를 신청한다. 특정 유증을 받든 포괄 유증을 받든 상속 등기할 필요는 없이 바로 등기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 상속인들이 상속 등기 실행해버린 경우는 그 등기 말소해라 말소하지 않더라. 말소하지 않고 바로 등기해 오기 때문에 5번 지문은 맞는 말이 되고 나머지 전부 다 틀린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34번 33번하고 둘 다 생략할게요. 한번 풀어보세요. 35번 보게 되면 부동산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신탁 등기에 대해서는 수탁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고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한다. 이게 약간 좀 애매한 문제인데 신탁 등기는 이거 수정은 안 해서 그래요. 신탁 등기는 단독 신청, 공동 신청. 아까 문제 풀 때 신탁은 단독으로 개정이 됐습니다. 작년에. 단독 신청에서 말소도 단독이니까 신탁 등기 중 옳은 것은 신탁 등기 말소 단독 신청한다 이게 답이었었잖아요. 신탁 단독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제 수탁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여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조문이 나오지 의무자란 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어쨌든 간에 알고는 가자고요. 신탁 등기 신청은 단독 신청할 등기다 보니까 이렇게만 나오면 애매한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신탁 등기 신청은 수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등기 권리자로 하여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요 지문 들어가면 공동이라는 얘기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알자고 신탁은 수탁자를 등기 권리자로 하여 단독 신청한다가 정확한 말이 되는 겁니다. 1번은 약간 좀 애매한 지문이고 수정은 안 해서 그럽니다. 옛날에 문제인데 지문이 신탁 재산은 수탁자의 상속인에 이전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신탁 목적상 소유권자이지 상속받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수탁자 2인 이상의 경우는 공유관계라는 표시를 신청정보에 기록한다. 수탁자가 여러 명일 경우 소유권은 공유가 아니라 합유니까 3번 틀린 말이고 4번이
신탁등기 신청은 신탁으로 인한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과 동일한 서면으로 하의한다. 신청서 한 장을 내는 겁니다. 반면에 환매등기는 동시 신청하는데 신청서 몇장 내야 돼요? 두 장을 냅니다. 그래서 옛날에 들은 거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신탁은 신청서 몇장 내면 되고 한 장만 내면 되는데 환매등기는 두 장씩 내려서 환장한다 그랬어요 아주. 뭐라고요? 왜 환장을 해요? 환매는 두 장씩이나 내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라 그랬습니다. 신탁은 몇 장이고 한 장, 환매는 두 장이죠. 신탁은 동일한 서면이 맞는 말이고 환매는 별개 서면이 맞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 신탁 등기가 마쳐진 후 위탁자를 등기 의무자로 하는 가압류 등기 촉탁이 있는 경우 등기 후하는 이를 각하해야 한다. 신탁 등기 끝난 이후는 누가 소유자인가요? 위탁자가 소유자, 수탁자가 소유자?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다가 신탁 등기를 통해서 소유권이 을에게 넘어가 버린 경우. 그럼 2순위로 을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실행을 했는데 여기 신탁 등기일 경우 이렇게 칸을 나눠 신탁이라고 기재해 줍니다. 기재가 들어온 경우에 갑이 누구예요? 위탁자예요? 수탁자예요? 위탁자. 을은 수탁자가 되겠죠? 그럼 현재 소유자는 수탁자가 소유자니까 수탁자 소유권에 압류나 가압류는 가능한 반면에 위탁자 소유권 압류가 압류할 수는 이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쉽게 이해해서 여러분이 소유권이 있다 주변에서 내가 보증 한번 잘못 써서 내 집에 경매 들어올까봐 싹 명의 바꿔놓지 않나요? 명의 바꿔놓는 이유는 주인받기 옛날 소유권 압류가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명의 바꿔놓는 거예요. 그래서 위탁자 소유권에 압류가 압류는 안 되고 수탁자 소유권 압류가 압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5번 지문은 각하해야 한다. 맞았나요? 맞고 답은 3번이 수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는 공유가 아니라 합유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36번은 풀어보시고 37번 보겠습니다.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신탁 재산 처분으로 수탁자가 얻은 부동산이 신탁 재산에 속하게 된 경우 앞에 말하다 쓸모없는 말이고 쉽게 신탁 재산일 경우에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탁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할 등기인가요? 그럼 맞는 말이고 두 번째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를 대위하여 신탁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맞고 그다음에 세 번째 권리 이전 및 보존이나 설정 등기와 함께 신탁 등기를 할 때에는 이전 등기 등과 신탁 등기 순위번호를 각각 부여한다. 순위번호는 실판에서 하나를 줬어요? 각각 줬어요? 하나를 왜 각각 주는 것이 아니니까 동일한 순위번호 안에 횡선을 그어서 이전 등기랑 신탁을 나누는 것뿐이지 순위번호는 하나지 두 개가 아닙니다. 틀린 말이고. 네 번째, 등기관이 신탁 등기를 할 때에는 신탁 원본을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신탁 원본은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본다. 신탁 원본도 등기부로 인정하는 것 맞고요. 5번이 농지에 대하여 신탁법상 신탁을 등기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신탁 목적에 관계없이 농지취득자의 증명을 첨부해야 한다. 신탁 등기 신청할 경우에 검인 받아야 돼요? 말아야 돼요? 검인 받으라고 배웠나? 받지 말라고 배웠나요? 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내년에 받으셔야 돼. 올해 받아야 돼요. 검인 받으라고 배웠고 토지거래가 지금 가져와라 가져올 필요 없더라. 예? 가져와라 그러면 내년에 가져올 필요 없겠네. 허가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유상 계약일 때 허가를 받아라. 신탁은 돈 받고 넘기는 게 아니니까 허가증은 필요하지 않다고 배웠고 신탁은 소유권을 넘기는 거니까 농지일 경우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내라고 배웠습니다. 기억 안 나죠? 144페이지 가시면 나와요. 144페이지 맨 꼭대기 가니까 144. 천부정부에서 신탁원부 등기부인가요? 네, 매 부동산마다 별개로 가져와라 배웠고 등기원인 정보 신탁 계약서의 검인 받아야 한다. 토지 거래 허가증은 제출할 필요 없다.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제출해야 한다. 거기 줄은 다 쳐져 있죠? 예, 네, 누가 줄은 쳤는지 이해하시죠? 예, 네, 그 빨래도 널려 있어요. 그래서 그럼 이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당연히 내야 하니까 5번 질문
맞는 말이 된 겁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답인가요? 3번 순위번호는 하나를 부여하는 것이 각각 부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틀렸고 네, 39번 지역권 등기에 대한 순용으로 틀린 것은 1번 승역지 전세권자가 지역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그 지역권 설정 등기는 전세권 등기의 부기 등기로 한다. 소유권자가 설정하는 경우는 지역권은 주등기고 소유권 이외가 설정할 때는 부기 등기니까 맞고요. 두 번째 지역권 설정 등기는 승역지 을구사항란에 기재하며 유역지 표시는 소지의 지번만을 기재한다. 맞았네요. 그래야지만 유역지 어떤 땅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세 번째 지역권 설정 등기 신청서에는 부동산 표시 등 일반적 기록사항 이외에 지역권 설정의 목적과 범위를 기록해야 한다. 목적, 범위와 유역지가 반드시 적을 사항이니까 2번, 3번을 묶어놓으면 다 적게 되는 겁니다. 유역지하고 목적이랑 범위 적는 거 맞고요. 네 번째, 지역권 설정 등기 시 유역지 지역권 등기사항은 등기관의 직권으로 기재해야 한다. 기록해야 한다. 맞는 말인데 신청하는 것은 승역지고 유역지는 직권 등기가 됩니다. 맞고요. 5번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관하여 임차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해야 한다. 토지거래 허가 대상이 되는 권리는 두 가지입니다. 소유권하고 지상권만. 뭐하고 뭐만? 소유권, 지상권만 허가를 받게 되어 있으니까 임차권은 허가 대상 권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허가 신청부할 필요 없겠죠. 소유권, 지상권에 대해서 유상계약, 무상계약. 유상계약만 허가증을 첨부하게 되어 있으니까 무상계약이나 임차권 허가 대상 권리가 아니므로 허가증 첨부하지 않습니다. 5번이 잘못된 말이고 41번 볼게요. 용익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임차권 등기 명령은 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선고를 한 때 결정에 의한 경우에는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를 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맞았습니다. 법원은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이 둘 중에 하나로 결정을 해요. 판결을 통해 결정할 때가 있고 직권 결정할 때가 있는데 판결을 때는 선고한 때가 효력 발생 시기가 되는 것이고 법원이 직권 결정할 때에는 그 결정한 사항을 상당한 방법으로 임대인에게 고지한 때 도달주의니까 고지한 때 임차권 등기 효력이 발생한다 해서 맞는 말이고요. 두 번째, 등기관이 승역지 등기 기록에 지역권 설정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지역권 설정의 목적을 기록해야 한다. 맞고. 세 번째,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가 등기 권리자, 지역권 설정자가 등기 의무자로서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이다. 맞고요. 세 번째, 송전선이 통과하는 선화부지에 대한 임대차 존속 기간을 송전선이 존속하는 기간으로 하는 임차권 설정 등기는 허용된다. 토지 임대차는 최장 제한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정할 수 있고요. 5번이 유역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 지역권 이전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역권 이전 등기를 해야 한다. 지역권은 수반성이 인용이 되니까 이전 등기할 필요는 당연히 없는 겁니다. 유역지 소유권만 넘어가면은 수반에 넘어가기 때문에 이전 등기할 필요는 없어요. 틀린 말이고 5번은 그 다음에 43번 용인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지상권 설정 등기에서는 토지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고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가 등기 권리자가 된다. 맞았네요. 지상권 등기할 때는 소유자가 의무자, 지상권을 취득하는 자, 지상권자가 권리자. 1번이 답이고 2번의 경우는 동일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이 미치는 범위가 각각 다른 두 개 이상의 구분 지상권은 그 토지 등기 기록에 각기 따로 등기할 수 없다. 없다가 아니라 있다가 되겠죠. 구분 지상권은 공중이나 지하를 이용하니까 지하에 지하철 지나가라고 땅 빌려줄 수 있고 공중에 고압선 지나가라고 빌려줄 수 있다 보니 이중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일반 지상권하고 차이점이에요.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임차권 등기 명령에 의한 주택임차권 등기가 격려된 경우에 그 등기에 기초한 임차권 이전의 등기를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됩니다.
왜안 될까? 대부분 예외 규정하고 있는데 한번 따져보자고. 외울 건 아니고 사항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 잠깐 보자고요. 이 집에 대해서 1순위의 갑에 소유권이 있는데 이 소유권에 A라는 자가 주택 임차인이 있습니다. 주택 임차인의 경우는 주택 임차권 종료 후에 전세금 전부나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변제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을 하는데, 그럼 주택 임차권을 신청하게 된 이유, 인정하게 된 이유가 뭘까요? 주택 임차권을 인정해 주는 이유는, 이유만 하면 답은 바로 나와요. 왜 주택 임차권을 인정해 줬을까? 인정하게 된 이유는 하나, 둘, 셋. 예? 나도 똑같이 얘기해. 그것 때문에 그래요. 자, 임차권을 인정해 준 이유는 크게, 나도 말 안 할래. 기분 나빠서. 안 배웠어요? 주택 임차권 등기? 그럼 이유만 하면 답은 나온다고, 항상. 모든 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인정하게 됐을까? 네? 아니야. 크게. 우선 면제? 아니에요. 임차인 보호하려고? 아니에요. 이사 가라고. 이사 갈 길 주기 위해서. 임차인은 직접 점유를 해야 대항력이 유지되는데, 돈 나중에 임차권에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럼 임차권 등기 해놓고 이사 가라는 얘기예요. 그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대항력이랑 우선 면제권 인정해주겠다는 얘기 계속. 뭔 말인지 갔어요? 이건 이사 갈 길을 주려고 만든 제도인 거지 보증금 받으러 준 건 아니라는 얘기예요. 등기했다고 보증금 바로 주는 거 아니니까. 뭔 말인지 갔어요? 그럼 임차인의 경우는 집을 펴놓고 이사 가게 되면 대항력 상실하니까 대항력 유지시켜주면서 이사 가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럼 임차권 등기가 1순위로 A하고 임차권 등기 실행했겠네요. 오케이? 등기 실행하고 얘는 어디 갔어요 이제? 이사 갔죠? 기존에 있던 대항력 우선 면제권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집주인 갑이 이 이후 B라는 자에게 다시 주택 임차권 등기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있다. 괜찮아. 그냥 우리끼리는 뭐 틀리면 또 맞으면 돼. 하나 둘 셋. 있다가 돼야죠. 아닌가? 그래야지 나오게 된 말이 주택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최우선 면제권 인정할 수는 없지만 우선 면제권 인정은 받는다. 이 말이 나왔다는 얘기는 임차권 등기 실행한 이후에 임대차를 또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 갔어요? 이 집 누가 살고 있나요? B가 살고 있죠? 등기부상은 누가 나오고? A 나오고. 여기까지 갔어요? 근데 이 등기부상 A가 있고 옛날 등기부상 안 나오잖아요. C라는 자가 딱 보니까 오호 임차권 등기 돼 있네. 이 집 들어가 살아야지 이걸 이전받은 경우에. C가 예를 들어서 이사 짐 싸가지 딱 오니까 우이 C 누가 살고 있어요 여기? B가 살고 있잖아요. 너 누구니? 임차인. 넌 뭔데? 나도 새로운 임차인인데 나가 그러면 할 말 없으니까. 얘 들어와 살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보니까 등기 실행하는 이전 등기 못하는 거예요. 이해 갔어요? 임차권 등기 인정해준 이유는 왜 인정한 거예요? 그 목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파악 안 하고 책 보면은 그냥 임차권 등기 배우긴 배웠어요. 언제 신청하나요? 종료 후. 왜 하나요? 왜 한다고요? 자, 이거 인정해준 이사가라고 인정해준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사가고 나서 빈집이라 할지라도 다른 자가 놀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 등기를 기초에 이전 등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3번 틀린 말이고. 4번이 토지의 공중공간이나 지하공간의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구분 임차권 등기를 할 수 있다. 구분 임차권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아요. 구분 지상권이지. 네, 5번이 지상권 이전 등기에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지상권은 물권이니까 승낙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이전 등기할 수가 있습니다. 틀렸고. 넘어가서 45번. 담보물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업권이 동일부동산에 대한 하나의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로 여러 건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계약서가 하나면 등기도 한 건입니다. 원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럼 여러 건 나눠 등기할 수 없으니까 맞고요. 두 번째가 일필 토지 특정 일부를 객체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신청할 수 있다. 1필지 1번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으니까 니은번 들어가면 답이 되겠네요. 답은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인데 디귿번의 경우는
저당권 이전 등기 신청의 경우에는 신청 정보에 저당권이 채권과 같이 이전한다는 뜻을 적어야 한다. 이런 성질을 수반성이라고 부르고 1번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채권 최고액과 채무자 표시를 기록하고 근저당권의 존속기간을 반드시 기록해야 한다. 틀렸죠? 존속기간은 임의적이니까 적을 필요 없습니다. 1번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제3자가 기본계약 전부를 인수한 경우에는 말 다 나왔네. 계약을 인수한 경우는 등기원을 모르게 해제하라. 계약을 인수했으니까 계약에 인수로 기록한다.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니은번, 리을번 두 개가 답이 됩니다. 그 다음에 47번을 볼게요. 근저당권 변경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아직도 문제 되게 많이 남았네 이거. 1번 등기상 이행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의 승낙서 또는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한 때 하나여 부기에 의하여 그 변경등기를 한다. 권리 변경할 때 승낙서 있으면 부기 등기고 없으면 주등기. 그럼 승낙서가 있답니까? 이때죠? 첨부했다고 나왔잖아요. 그럼 부기 등기로 한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채권자와 채무자 및 제3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고 제3자에게 그 채권이 실질적으로 귀속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유효하다. 이게 뭘까? 저당권의 중간 생략 등기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만 중간 생략하는 게 아니라 저당권도 중간 생략도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유효다 무효다? 유효가 되겠죠? 맞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 설정 등기는 부기 등기에 의한다. 맞고 그 다음에 4번이 채권 최고액을 감액하는 경우 감액한다는 얘기는 더하기 빼기 빼기면 누가 등기 의무자? 저당권자가 의무자. 그러면 근저당 변경계약에 따른 근저당권 변경등기 신청정보에는 설정자가 인감증명을 첨부할 필요 없다. 맞았네요. 누가 등기 의무자야? 저당권자가 등기 의무자니까 설정자 인감증명 제출을 첨부할 필요는 없다. 맞았고 답이 잘못 나온 겁니다. 이것도 5번에 증축된 건물이 기존 건물과 일체성이 인정되는 건물 표시 변경등기로 증축등기가 된 경우 증축건물의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변경등기가 필요하다.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증축만 끝나면 당연히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 변경등기할 필요가 없어요. 저당권의 성질은 부화물 미치나요? 종물도 미치나요? 다 미치기 때문에 저당권은 당연히 미치는 것이고 변경등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답은 두 개예요. 4번하고 5번. 채권에 감액하게 되면 더하기 빼기. 맞는 말이에요. 예, 틀린 거 고르는 거예요? 예, 그럼 I'm sorry. 예, 답이 5번이죠? 예, 맞는, 틀린 거 고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4번도 맞는 말이고, 전 또 맞는 거 고르는 줄 알았지. 문제 넘기다 까먹어서 그래요. 마음이 급해가지고 지금. 자, 5번은 잘못된 말이고, 그 다음에, 49번 볼게요.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에 금전 채권이 아닌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 저당권은 금전만 가능해요? 쌀도 가능해요? 그 사이 까먹은 건 아니겠죠? 쌀로 빌려온 경우는 환산한 가액 등기해라. 경매를 어서 하니까. 그래서 금전채권 하지 않으니까 가능하고요. 두 번째가 저당권 설정 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에는 공동 담보 목록을 첨부해야 한다. 첨부보다는 작성해야 한다는 말이 정확한 말입니다. 첨부한다는 얘기는 누가 된다는 얘기 개념 자체가 신청인이 된다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등기관 작성하게 되어 있으니까 작성한다 정확한 말이 되어야 되고요. 세 번째 공동 담보 목록은 이를 등기 기록의 일부로 보며 그 기록은 이를 등기로 본다. 맞았고 4번 저당권과 채권에 대한 질권을 등기할 수 있다. 맞고요. 다음에 5번이
공동 담보 목록으로 새로 추가해야 되는 부동산의 등기 기록에는 그 등기 끝부분에 공동 담보라는 뜻을 등기관의 직권으로 주등기로 기록해야 한다. 주등기도 부기등기도 아닙니다. 그냥 안에 기재, 부기등기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I'm sorry. 애초에 적을 당시에는 그냥 바로 적어주는데 추가로 들어올 당시에 부기등기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제 예를 들어 보게 되면, 자, I'm sorry. 동시에 들어올 때는 어떻게 등기하래요? 같이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배울 당시 이렇게 토지가 두 필지가 있을 경우에 5번 6번을 같이 잡게 되면 저당권 등기 실행해주고 1억 갑이라는 자가 1억 빌려온 거예요. 우리에게 빌려왔을 때 여기서 저당권 등기 들어가면서 채권액은 얼마? 1억이죠. 단일하게 1억 1억 기재합니다. 1억 1억 기재해주고 밑에다가는 6번 토지 공동 담보라고 이렇게 기재하는 게 기본 개념이에요. 여기는 5번 토지 공동 담보로 기재해줘서 여기는 별도 순위 부여하는 게 아닙니다. 원칙 이렇게 등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5번을 먼저 잡히고서 5번 요거 요 이해 갔어요? 요건 동시에 들어온 케이스고 따로 들어온 경우는 1번 저당권 등기 실행을 했죠? 얘를 5번을 저 1억 잡았다고 가정을 하고 등기 끝났는데 나중에 추가로 얘를 잡힙니다. 추가 잡히는 등기 끝난 상태에서 달아놨는데 추가로 여기도 저당권 또 들어오면서 여기 1억 잡혔네요. 그럼 여기는 당연히 5번 토지 공동 담보로 기재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칸이 닫혀 있잖아요. 이때는 1의 부기로로 기재해 주는 거예요. 6번 토지 공동 담보라고. 그럼 따로 들어오는 경우는 부기등기로 실행해 주는 것이고 같이 들어올 때는 여기 란으로 기재만 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순위번호 부여하는 게 아니라 이해 갔어요? 그럼 지금은 따로 들어왔대요? 동시에 들어왔대요? 따로 들어온 경우는 부기등기로 실행하는 것이 내용이 되므로 주등기가 아니겠죠?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50번은 풀어보시고 51번 볼게요. 저당권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될수 있다. 전세권 설정할 수 있는 것 맞고요. 두 번째 토지 소유권이 공유지분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다. 공유지분은 저당권 등기할 수 있는 것 맞고 세 번째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그 저당권 등기의 질권에 부기등기를 하지 않아도 그 질권의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질권은 물권인가요? 채권인가요? 저당권은 물권이죠? 그 물권 변동은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등기해야 성립하니까 등기 안 하고 성립할 수는 없는 겁니다.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를 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3번은 틀린 말이고 4번이 저당, 피담보 채권 확정 전에 채권자의 지위가 전부 양도된 경우에 근저당권 이전 등기의 등기 원인을 기약 양도로 기재한다. 맞았습니다. 기약을 전부 다 양도한 경우는 기약 양도로 기재하는데 여기서 구별할 것은 근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원인을 기억하셔야 돼요. 페이지가 아까 150페이지 가시게 되면 요약집에서 요거는 외워놓으시면 편한데 근저당권 이전 등기할 때 현재당 이전 등기할 때 원인을 뭘로 기재합니까? 거기가 확정 전과 후가 달라서 그쪽 달고 들어옵니다. 나오게 되면 이전 등기할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일 경우는 뭘로 기재하래요? 계약의 양도나 또는 계약의 인수란 말이 나오는 경우 요건 확정 전이에요. 그럼 지금 당사자가 받기에는 계약을 또 여기 뭐가 나왔어요? 지금 계약의 양도 나왔나요? 그럼 기약이란 말을 팔아먹게 되면 요거는 전이다 오다 전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확정 후란 말이 나오게 되면 이때는 확정 채권의 양도 확정 채권의 양도나 또는 대위 변제란 말이 나와요. 이건 대법원 판례예요. 확정 채권 양도나 대위 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는 근저당권 이전 등기할 수 없다라고서 민법에 판례 나와 있는 게 있을 테니까 이쪽에 구별하셔야 돼요. 기약이란 말 나오면 이건 뭐가 되는 것이 확정 전이고 채권 양도나 대위변제란 말 나오게 되면 이거는 후가 되므로 두 개의 비교하시기 위해서 사실 공부해요. 근저당권은 채권 최고액 등기하나요? 예. 이자 등기하나요? 안 하죠? 이자는 채권은 최고액 포함되어 있으니까 그거 내면 틀릴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는 거 이거 달고 들어와요. 전일 경우는 원인 뭘로 기재하시고 계약의 양도나 계약의 인수라고 적으면 전이 되는 것이고 확정 채권 양도나 대위변제란 말 틀면 이거 후가 돼버리니까 저기 비교해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지문에서
1번이 확정 전인가요, 후인가요? 전이니까 뭐가 나왔어요? 계약에 양도를 기록한다. 맞는 말이 되고. 5번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한 토지 위에 설정자가 건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저당권자는 그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저당권이 빨랐나요? 건물이 빨랐나요? 저당권이 빨랐지요? 그럼 법정 이상권 성립하지 않으니까 일괄 경매 청구할 수 있다. 맞고. 그 다음에 53번. 54번을 볼게요. 그냥. 더 복잡한 문제 같으니까. 54번 가등기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의 묶음은 1번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할 때 소유자이며 가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가등기 의무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기억과 맞았나요? 그럼 기억 쭉 빼고 나니까 답은 2번 아니면 5번이 되겠네요. 그럼 이제 2번 니음을 하나 풀면 되겠네. 가등기는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하여 할 수 있으나 그 청구권이 장래에 있어서 확정될 것인 경우 때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장래 확정될 청구권 두 글자로 예약 가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니음은 틀렸으니까 답은 5번이겠죠. 맞을 거는 봐야겠네. 세 번째,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등기를 할 때에 있어서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제3자에서 동의받을 필요, 또 승낙받을 필요 없습니다. 제3자가 동의할까요? 본등기하면 지가 죽어버린다고 동의하지 않을 테니까 승낙받을 필요 없고. 1번이 가등기 후 가등기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승낙하고 가등기 권리자와 공동으로 직접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권리자가 사망하든 의무자가 사망하든 상속이 빠르기 가등기가 빠르기 때문에 상속등기할 필요 없이 바로 본등기할 수 있습니다. 맞고. 그 다음에 미음번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하여 본등기를 한 경우 해당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나 가처분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한다. 해당 가등기를 가압류한 거와 가처분등기는 직권 말소 못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단단다만 기억나세요? 단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 가처분은 직권 말소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직권 말소 못하게 됩니다. 미음은 틀렸고요. 비읍번의 경우에 판례는 소유권 보존등기에 가등기를 인정한다. 보존등기에 가등기할 수는 없으니까 5번이 틀린 말이 됩니다. 묶어놓은 것은. 넘어가서 55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한 후 병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면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할 때 병이 본등기의 등기 의무자이다. 아, 금방 풀기를 의무자가 바뀌는 건 아니라 그랬으니까 누구한테 가야 돼요? 원래 갑한테 가는 거지 병이 의무자가 아닙니다. 틀렸고요. 2번이 가등기 말소는 가등기 당사자 신청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원칙은 신청은 신청에도 공동신청이 원칙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에는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등기 의무자의 협력이 없는 경우에는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협력하지 않으면 이행판결, 판결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4번이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행기가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인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유일하게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는 등기가 딱 하나가 있어요. 딱 하나가 바로 가등기예요. 가등기 외에는 이해관계인이 말소할 수 있다. 이런 말로 하면 안 됩니다. 요거만 예외로 딱 하나 가능한 게 가등기만 가능해요. 맞는 말이고. 5번이 매매 이약 완결권 행사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 장래 확정되게 될 경우 이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약을 통해 가등기를 할 수 있다. 맞는 말이고. 틀린 것은 1번이 되겠죠. 그 다음에 57번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번, 부동산 표시에 변경 등기를 위한 가등기는 할 수 있다. 표지번호는 가등기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기억번호는 틀렸습니다. 그럼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죠. 그럼 니은 뭐 보면 되겠네. 물권적 청구권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할 수 있다. 틀렸네요. 가등기는 채권적만 가등기할 수 있으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 못합니다. 그럼 기억, 니은 둘 다 틀린 말이고 D급번이 가등기 후 본등기 신청이 있는 경우 가등기 순위번에 의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았네요. 그래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란 말이 나오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1번이 유증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는 유언자가 생존 중의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사망 후에만 가등기 허용하는데 요거는 사망 후에 유증을 통해 가등기하는 것은 포괄 유증일까 특정 유증일까 아니면 둘 다일까? 유언자가 사망하게 되면 가등기할 수 있거든요. 사망한 후에는 가등기할 수 있는데 이 가등기하는 유증은 특정 유증일까 포괄 유증일까 둘 다일까 아니면 특정 유증만이에요. 포괄 유증은 유언자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 본등기할 사유가 되어버리니까 가등기는 할 수 있는 특정 유증만 가능한 거예요. 특정 유증은 등기해야 취득하잖아요. 그럼 등기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다른 자가 팔아버리면 소유권 취득할 수 없으니까 가등기를 미리 할 수 있는 건 특정 유증일 때만 가능한 건지 포괄 유증은 대상이 아닌 겁니다. 들어가면 끝이 없어요. 등기법은 죽겠죠? 뭐 죽는 사람 하나도 없구만 뭐. 자, 문제 틀리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미음번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가등기 전에 맞춰진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하지 않는다. 가등기 때 직권 말소하는 것은 가등기 후부터 직권 말소하니까 가등기 전에 들어온 담보가등기 전세권, 저당권 선순위인가요? 선순위가 경매시라는 건 놔둬야 되고 직권 말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맞으므로 맞는 것은 D급번, 리을번, 미음번 세 개가 맞는 말이 됩니다. 58번은 생략하고요. 59번 이제 몇 문제 안 남았어요.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묶은 것은 1번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처분 명령 법원이 이를 촉탁한다. 이건 촉탁할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가등기는 단독 신청할 등기이다. 공동 신청할 등기이다. 공동 신청할 등기죠. 공동 신청할 등기가 원칙이지만 상대방이 이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가등기는 공동 신청할 등기가 될 것이고 단독이 가능한 경우는 가등기 의무자 승낙서를 유보한 경우 단독 신청할 수가 있고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명령이 들어온 게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이게 예외 규정이에요. 자꾸 헷갈리는 게 가처분 명령 때문에 자꾸 헷갈리는데 가처분 명령을 통한 가등기는 법원이 촉탁한다리 잘 내요. 촉탁할 등기가 아니라 단독 신청할 등기입니다. 이건 계속 내고 있는데 이게 뭔 말인가만 상황을 이해하시면 돼요. 책에 다 있어요. 요약집에. 자, 제가 합격하면 집을 중요하겠대요. 이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야 대화가 되는 거예요. 가등기 요청하시겠네요. 같이 가시죠. 손잡고 가는 것이 원칙이 공동이라는 얘기예요. 합격하면 집을 드리겠습니다. 가등기 해달라고 요청 들어왔습니다. 바쁘니까 혼자 가십시오. 제가 승낙을 요구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김수미가 말하는 누구예요? 젠틀맨이다. 들어봤어요? 그러면 가등기 합격하면 집 주겠답니다. 가등기 해달래요. 바쁘다고 가등기 안 해주고 도망 온 건 아닙니다. 가등기 협조 안 하게 되면 혼자 갈 수가 없잖아요. 승낙서 요구 안 하게 되면 이때는 여러분이 혼자 법원에 가서 나는 가등기 할 권리가 있는데 제가 이행하지 않다는 사실만 입증하게 되면 혼자 가등기 하라고 법원이 명령서를 줘요. 그 명령서가 바로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는 얘기입니다. 요거는 가등기를 혼자 가기 위해서 받은 명령서인 거지 촉탁할 등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요 두 개로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묶어 놓으셔야 됩니다. 시험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헷갈리니까. 1번 촉탁할 등기가 아니라 뭘로 가야 돼요? 단독 신청할 등기다 고쳐놔야 되고 그 다음에 니은번의 경우는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맞고요. 임차권도 가등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어떤 법률 관계가 있다고 추정되지 않는다. 가등기 수정하지 않으니까 추정적 없는 거 맞고. 그다음에 1번이 토지거래 허가 대상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신청할 경우에는 토지거래 계약 허가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다. 첨부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배울 때 가등기 할 때는 딱 하나만 딱 받아오라 그랬어요. 그딱 하나가 바로 뭐예요? 토지거래 허가. 그럼 검인 받을까 가등기 할 때? 안 받아요. 그럼 농지취득세액증명은 안 합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가는 거예요. 딱 하나만 가져가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증만. 그럼 허가 언제 받으라고 배웠어요? 유상계약일 때 허가를 받아라. 근데 가로안에 단서조항에 매매이약을 포함한다 단서가 있어요. 이약은 가등기할 때 허가증을 내야 하니까 첨부해야 되는 겁니다. 1번 틀린 말이고. 미음번의 판결에 의한 가등기 신청 시 판결 정본과 확정 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맞고요. 가등기에 가등기도 부기등기 형식으로 인정된다. 맞는 말이어서 틀린 것은 기역번하고 리을번 두 개가 잘못된 말입니다. 그 다음에 60번을 볼게요. 61번 생략하고 가등기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의 토지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한 을이 가등기상 권리를 병에게 양도하면 병은 그 권리 보존을 위하여 가등기상 권리 이전 등기를 가등기에 대한 부기등기 형식으로 격려하면 된다. 어렵게 신나게 나왔지만 가등기 팔아먹은 경우는 가등기 이전 등기는 주등기다 부기등기다. 보기등기다 맞고요. 두 번째, 가등기는 가등기만으로는 실제법상 효력은 없고 순위보존 효력만 있으나 담보가등기는 일정한 경우 저당권과 같은 실제법상 효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우선 면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경매실현권도 인정이 되는 겁니다. 맞고요. 세 번째,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하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행하여진 등기로서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 말소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이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란 경우 등기관은 그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 말소다. 아까 전부가 아니라 아까 140페이지인가에 단단 다만이나 그 예외 규정 있지 않았었나요? 140에 150페이지인가에 150페이지 나오지 않나요? 130 4페이지에 그 134페이지에 다 직권 말소하는 게 5번, 6번, 7번에 단단 다만 예외 있다고 설명드렸으니까 전부가 아니라 예외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 그다음에 5번이 가등기를 한후 본등기 신청이 있을 때에는 가등기의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하여야 한다. 맞고 틀린 것은 전부 직권 말소하는 게 아니라 단단 다만 몇 개가 있더라? 세 가지 예외가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62번은 생략하고 63번 볼게요. 63번 본 다음에 65번 보고서 이제 가처 본등기 본 다음에 정리하도록 하자. 63번이 갑 소유 A 토지 등기 기록에는 을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 병의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가처분 등기, 정의 가압류 등기, 을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각기 순차로 등기되어 있다. A 토지에 대하여 병이 갑을 등기 의무자로 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따 뭐 이렇게 어려워 이거 자. 아까 가처분 등기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가처분 등기 있더라. 가처분 등기 전에 들어온 선순위 권리는 말소할 수 있다고 배웠어? 없다고 배웠어요? 말소할 수 없다고 배웠죠? 후에 들어온 등기는 단독이다. 그럼 해당 가처분 등기는 가처분권자 승소한 경우는 직권 말소, 패한 경우는 촉탁 말소. 아까 배운 기억 나세요? 여기에 껴넣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고도 등기하면 고도로 실행하면 돼요. 갑소유 토지죠? 갑소유 1순위에 갑의 소유권이 있고, 뭐가 들어왔대? 순차로? 을의 근저당권 채워넣으면 돼요. 이제
1순위 의뢰에 저당권이 들어와서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병이 가처분 등이 들어왔대요. 그러면 이제 2순위로 병이라는 자가 처분금지 가처분 들어왔고, 그 다음에 정의 가압류 들어왔고, 그 다음에 을 근저당권자 경매 실행했네요. 그럼 얘가 경매를 실행한 경우 4순위로 경매가 들어옵니다. 근데 옳은 걸 찾으란 얘기죠? 여기 보세요, 이제. 요걸 써놓고 여기 하나 집어넣는 거예요, 이제. 가처분 어디 있어요? 2번, 여긴 여기 있는 거고. 그죠? 그럼 이 근저당권은 순차로 들어왔으니까 얘는 일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뒤에 들어왔죠? 일로 가는 거예요. 이게 갔어요? 아니, 저당권으로 가처분으로 가압류 들어왔다 그랬으니까 가처분 등기 중심으로 해서 얘는 선순위, 얘는 후순위잖아요. 가처분 등기 중심으로 해서 얘는 말소할 수 있다 없다. 얘는 말소할 수 없다요. 놔둬야 돼. 선순위니까. 오케이? 그럼 얘가 실행한 경매 개시도 이거 놔둘까 소멸할까? 이것도 나 말소할 수 없는 거예요. 선순위 원리 행사니까. 그래서 아까 가처분 등기 전에 있던 가압류권자 경매 실행한 경우 말소할 수 없다 이 말이 따라붙었기 때문에 놔두는 거고. 그럼 이제 문제 생기는 것은 이게 문제는 이제 이건 선순위 빼고 그럼 얘는 가처분 뒤에 들어왔나요? 이거 어떻게 말소할까요? 단독 신청을 하겠네 말소를. 오케이. 그럼 이건 어떻게 말소할까? 등기하러 왔대요? 안 왔대요? 등기하러 왔다죠? 병이 가볍게 등기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긴 거진 거. 이긴 거면은 승소한 경우네요. 어떻게 말소하더라? 직권 말소하더라 하는 거. 이렇게 문제 푸는 거예요. 끼워 넣어서 하나씩. 그냥 쭉 봤다가 뭔 말이 하나도 모르고 요걸 빨리 떠올리네. 여기서 하나씩 끼워 넣으면 답이 떨어져요. 이제 1번부터 보자고요. 1번, 정의 가압류 등기는 등기기관의 직권으로 말소해야 한다. 정의 가압류 등기, 이건 어떻게 말소해야 돼요? 단독의 직권 말소 아니네요. 틀렸고. 2번, 정의 가압류 등기 말소를 병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오, 맞았네, 이거. 가압류 등기, 가처분권자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이거 답이고. 뒤에 들어온 단독 신청할 등기니까. 맞았어요? 2번이 답이고. 3번의 경우는 병의 가처분 등기 말소는 병이 신청해야 한다. 신청할 게 지금에게 어떻게 말소하는 거예요? 직권이니까 틀렸고. 4번, 병의 가처분 등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말소해야 한다. 촉탁 등기가 아니라 직권. 병은 을의 근저당권에 의한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에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요거는 말소할 수 없는 거예요. 선순위 원리 행사니까. 그 맞는 말은 2번밖에 없으니까 이거 가처분이란 말 나오면 빨리 이게 떠올라야 돼요. 그 집어넣고 하나씩 끼워넣으면 돼요. 순서대로. 그러면 답이 오히려 빨리 떨어질 테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답은 2번이 정답이 되고요. 그 다음에 65번은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가압류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가압류에 대해서 팔아먹을 수 있으니까 등기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처분금지 가처분이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있고 가처분 등기에는 청구 금액도 기록해야 한다. 가처분 등기는 금전 채권이 아니니까 청구액을 등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금액 등기하는 것은 가압류예요. 틀린 말이고. 4번이 등기된 임차권에 대하여 가압류 등기를 할수 없다. 임차권도 가압류할 수 있고. 5번이 가처분 채권자 가처분 후에 등기 말소를 신청할 때에는 가처분에 의한 실효를 등기 원인으로 하여야 한다. 맞는 말은 5번 몇 개는 없네요. 다 틀렸고요. 그 다음에 3개만 더 볼게요. 67번 보겠습니다. 67번의 경우에 구분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전유부분 표제부 상단에는 전유부분 건물 표시란에 표시란과 하단에는 대지권 표시란으로 구분한다. 한동 표제부 물귀지하시고 한동 표제부 등기할 사항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전유부분 표제부는 대지권의 표시 기재해라. 그럼 대지권의 표시를 기재한다. 맞았나요? 맞고. 두 번째, 구분 건물로 될수 있는 객관적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 소유자는 구분 건물로 등기를 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 그랬습니다. 2번이 답이고. 세 번째, 권리 변동의 원인인 등기 변동은 표제부에 기록되지 않는다. 권리 변동 원인은 원인란이 갑구 얼굴에 나와요. 등기 원인 연월일란은 갑구 얼굴에 나오니까 맞는 말이 되고. 네 번째, 전유 부분은 단독 소유권이나 공용 부분은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에 속하므로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과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다.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5번이 한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에 일부만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구분 건물에 관하여는 표시에 관한 등기를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맞고. 그 다음에 69번 하나만 보고 마칠게요. 그냥 뒤에 나온 풀어보세요. 집합 건물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지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하지 못한다. 대지권이란 건 뭔가요? 집합건물 대지에 가진 내 지분이에요. 그럼 아파트 대지의 지분을 담보 잡힐 수는 없으니까 저당권 등기할 수 없다. 맞고. 그 다음에 벽에 의하여 물리적으로 분리되지 않은 평면 매장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구분소유권 등기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게 1층 쇼핑센터 1층 매장이에요. 1층 매장 가면 쇼케이스 놓고 장사하지 벽이 있는 건 아니죠. 하지만 다 분양 다 된 겁니다. 코너 분양. 그래서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대지권의 표시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일련번호를 기록함으로써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가름할 수 있다. 맞는 말입니다. 그 일련번호는 생략할 수가 없게 되고 반드시 적게 되어 있는데 대지권 표시란에는 토지의 소지하지만 안 적어요. 일련번호만 적게 되면 되는 겁니다. 맞고. 네 번째, 구분 건물에 관한 등기를 함에 있어 복도나 계단은 구분 소유권 목적으로 등기할 수 없다. 아파트 계단 목도 개인이 소유할 수 없는 거 맞고요. 5번이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가 된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만의 저당권 등기 허용할 수 있다. 틀렸죠? 대지권의 목적은 토지, 아파트 대지만 담보 잡히고 돈 빌려올 수는 없으니까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번이 잘못된 말이고요. 나머지는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뒤는 나중에 또 다음 주부터인가 또 문제가 또 나가서 장판 모의고사 크게 나가더라고요. 그 2회씩 나갈 테니까 미리 아마 몰라가지 수업 들으실 분들은 그거 2회씩 풀어가지고 오세요. 아니, 아니, 여기 와서 풀으세요, 그러면. 예. 여기 풀으시길 바라고 나중에 오늘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 푼 건 꼭 풀어보시길 바라고 어려워도 끝까지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